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고추 부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가 잘게 이제 마지막에 달려 있는 걸 따서 파시는 걸 제가 샀는데요. 뭐 이렇게 빨간 고추도 이렇게 작은 게 달려 있길래 이렇게 빨간 고추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씻어 왔는데요. 물기 있는 상태입니다.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셔야 돼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런 애기 고추 하시면 사실은 매운맛이 없어서 좀 싫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조금 매운 고추를요, 이런 큰 고추도 잘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애기 고추가 좋아요. 자, 이거를 이런 면보를 깔고요, 채반에다가 밀가루를 바른 고추를 이렇게 얹어서 쪄줍니다. 밀가루는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뽀얗게 발릴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찌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또 바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쪄서 말리면 그 뽀얀 그 고추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 살짝만 찌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볶아서 먹기 때문에. 밀가루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뿌려주면 됩니다. 날씨가 비도 안 오고 좋을 때는요, 하루만 바깥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찜솥에다가 물을 넣고요, 지금 강불로 해놨습니다. 7분 정도 쪘거든요. 보니까 살짝 누래지려고 할 정도로 쪄졌습니다. 네, 속까지 잘 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시고, 아, 속엔 아직 좀 새파란 게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한 1분만 더 찌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냥 살짝 찐따는 생각으로 찌시면 돼요. 이제 불 끄고요, 이제 말려보겠습니다. 그냥 말리시면 하얗게 안 마르고 그 밀가루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마른 가루를 뿌려서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그 하얗고 뽀송뽀송한 그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다시 볶아서 드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가루를 바른 다음에요, 말리시면 돼요. 종이나 이런 면보나 뭐 깔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말리겠습니다. 좀 뜨거우니까 장갑 좀 끼시고 하시면 돼요. 식어서 마른 다음에 하시면 밀가루가 안 붙거든요. 이렇게 촉촉할 때 바르셔야 됩니다. 물론 건조기 있으신 분은 그냥 건조기에다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옥상에,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갔다가 말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말렸거든요. 이제 해가 빠져서 이제 가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튀기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에 볶거든요. 이렇게 코렐 그 대접의 하나인데요. 기름은 그 대신 좀 넉넉히 넣어서 지금 한 종이컵 반컵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달궈지면 이걸 넣습니다. 잘 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름을 골고루 푸른 약하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기름이 아주 넉넉하게 발려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자, 이제 색깔이 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되고 이제 통통한 모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요,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지금 불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탕 저는 한 3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게 단맛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단짠단짠한 고추 부각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면 돼요. 고추 부각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